이웃 국가로서 침략한 사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. 위안부 합의 문제는 첫째로 개인의 피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. 두 번째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세 번째는 국가 간 합의의 최소 형식을 못 갖춘 문서상 합의도 아니고 그냥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 정도로 이해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구속하는 국가 간 합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국회에서 이거는 예를 들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무효결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아예 합의 뭐 효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합의로서의 국가 간 합의로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이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발언이 매우 거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일본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5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, 점거하고 있던 국가가 맞습니다. 침략 국가죠. 그리고 그 침략의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도 도발을 통해서 침략의 의사를 일부 노출하고 있다.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웃한 우방 국가이지만 이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의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군사적 측면에서의 적대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, 소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아무리 거세도 저는 해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이 군사적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? 정보 제공의 의무가. 이건 당연히 국회에 의결을 받아야 돼,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고 또 국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탄핵당할 위기에서 서둘러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 국가 간 합의론 어쨌든 하기는 했으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협정 역시도 철회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미 협정이 발효되고 실제로 군사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점으로는 다행히 이 협약 내용에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연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점이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일본의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느냐 문제는 정권 담당자마다 말이 바뀌고 또 어떨 때는 부인하고 현재도 또 입장이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뭐 강요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뭐 필요하니까 그냥 반성한다고 말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지 실제로 우리가 반성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을 치유를 위한 대책을 하겠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.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침략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아주 잔혹한 한 부분인데 그 사실을
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배상금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으로 지금 뭐 10억 엔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배상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.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웃 국가로서 침략한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.